줄까? 전화를 한다. 미친. Yo, bro. 안 자고 뭐, 아, 자려고 했는데, 그, 살짝쿵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켜봤어요. 아, 화면을 좀 닦아야 되나? 여기는 스트릿 베이비. Hello.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아, 스트릿 베이비 유튜브 만들었대요. 구독하실 분들 구독해 주시고, 아니 구독하세요. 가서 제 링크 있어요. 또 호랑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볼까. 제가 호랑이 보여드릴게요. 저도 야광 보이는 나방 보이는 해. 너무 큰데? 어씨. 안녕.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저보다 큰 거 보이시죠? 어 씨발 개무거워. 우리 두 이름은 두산이에요. 두산이. Hello. 안녕. 아 이걸 왜 샀냐면, 아, 제가 캠핑을 하면서 원래는 그 호랑이를 캠핑장 안에다가 둘라고 샀는데 이게 한솥토이에서 만든 호랑이거든요. 아 씨발 힘든데. 그 캠핑 텐트 앞에다가 얘를 세워두려고 했는데, 그리고 호랑이 텐트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뭐냐, 이 호랑이를 막상 사고 보니까 이거를 차에 실을 수가 없는 크기더라고요. 요것도 160만원인가? 아, 씨. 여러분들도, 여기 한서토이에서 이거 하나 사세요. 진짜, 이게, 만족감이 지린다니까. 부산아 인사해. 여기 인터넷 속에 아빠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두산이에요. 제발 깝치지 좀 마세요. 깝치면 다 먹어볼란 게. 오케이?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존나 크거든요? 좀 갖다 놓고 올게요. 아, 저 되게 좋나 보. 어때요? 제 호랑이 개쩔죠. 이 호랑이를 사놓고 저도 이거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막상 이렇게 집에 오니까 또 정도 들고 좋습니다. 대답하기 싫은 질문들만 엄청 하시네요. 저 호랑이 160만원이에요 160만원. 요즘 작업하고 지내죠. 아, 호랑이 다큐 보다가 호랑이 빠진 게 아니라 그 제 텐트 컨셉이 호랑이 텐트예요. 그래서 뭘 샀냐면 호랑이도 사고 호랑이 이불도 사고 호랑이 베개도 사고 호랑이 담요도 사고 뭐 어쨌든 호랑이 관련된 용품을 좀 존나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제 거를 사고 나니까 캠핑을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 호랑이 용품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캠핑 브이로그? 아, 전 그런 건 안 할랍니다, 그냥. 아, 갑자기 호랑이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그건데, 그냥 꼴려서 샀는데. 갑자기 호랑이 텐트 하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판다. 좀 재밌는 일들 없나요? 재밌는 일들 있는 거 있으면은 저기 그 질문에다 올려주시면 흥미로운 질문들로 그 대화를 좀 할까요? 아, 전에 입은 그 토토 티셔츠 그거 저 콘서트 했을 때 어떤 팬분이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그 팬분들이 주신 선물 모음 그거에 티셔츠 있길래 근데 또 거기에 토토 써있길래 그 스키니 브라운 그 뮤비 찍었는데 거기에 카메오로 잠시 출연했는데 거기서 입었어요. 어쨌든 그거 선물 주신 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도 잘 입고 있어요. 헌팅스? 헌팅은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팁이 없습니다. 옷에 화장 묻은 거 제 화장이에요. 왜 그런 거를 아니 그 다시 명탐정이야 무슨 그런 걸 보냐 그냥 제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다들 아주 추측들을 엄청 하시는데 그 어떠한 추측에도 절대 응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 남자 안토일. 쉣 X같은데.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카메라를 들이밀면은 이 뭐 뮤비 찍을 때 카메라 뭐 뮤비 찍을 때 화장 안 하는 사람 있나? 그건 없을걸요. 헌팅은 당하기만 아니요 저 헌팅 당해본 적도 없어요. 아, 방콕 가는 거 기대되냐고? 기대되죠? 저 처음 가봐요, 태국.
그러니까 태국 가서 근데 뭐 짧게 있어가지고 뭐 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제 전남친이랑 도플갱어? No, 그럴 리 없어. 코 피어싱 vs 입술 피어싱. 아, 코 피어싱이 나은 것 같은데요. 입술 피어싱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만약에 뭐 여자친구나 막 이런 거면 입술 피어싱은 좀 기분이 별로일 듯. 하이 오빠. 아, 안녕.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캠핑 안 가면서 밤낮 다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 그 지금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요즘 운동을 진짜 존나 열심히 하거든요. 아, 보고 싶어요? 어, 이름이 민수인데? 어, 그러면은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아, 코 피어싱이 더 별론가? 단발이 좋아요, 장발이 좋아요? 저 장발이요. 저 기욱이 좋아요. 예, 네. 저기 리얼 장발. 전 저런 장발 좋아해요. 푸들 장발. 오늘 상체했나요, 하체했나요? 오늘 승가했어요. 모발이식 하셨나요? 아니요, 모발이식 안 했어요. 머리 탈모 없는데. 아직 라인 짱짱합니다. 제가 래퍼 여친 같다고요? 어씨. 아, 진범이도 장발이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너도 좋아하고 진범이도 좋아하는데 장발들을 좋아하나봐. 진범이 형 머리가 저보다 짧아요. 제가 오늘 확인했거든요. 아, 근데 너 진짜 많이 길긴 했어. 그러니까. 그 시리우스 블랙 같아. 더 길으려고요 진짜. 허리까지. 반지? 반지 안 껴요. 립밤 안 써요. 아, 립밤 그, 아, 근데 립밤 엄청 많아요. 그 제가 산 건 아니고 여기 또 그 콘서트 하면서 또 감사하고 친애하는 그 팬 여러분들께서 샤넬 립밤을 거의 한 세 개, 한 두세 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런 거는 또 야무지게 쓰죠. 감사해요, 주셔서. 다음에 저도 립밤 사드릴게요. 신곡? 아, 신곡은 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신곡이야. 내일 경민이한테 고백할 거예요. 고백 그 컴팩트 하는 게 낫습니다. 컴팩트하게 하세요, 고백은. 편지 보관하냐고? 예, 네, 보관해요. 저기 그 거실 찬장이라 해야 되나? 거실 그 그런 데다가 딱 두고 그 봅니다. 편지. 샤넬 립밤 이제 더 이상 사주지 마세요. 더 이상은 너야 너. 좀 차라리 좀 싼 걸 사주세요. 니베아 거는 좀 별로고 저기 그 초록색 아니 뭔 색이야? 노란색 체리 달린 거 그거 좋던데. 여자가 정 떨어질 때. 떨어질 때가 아 주변 사람이 좀 병신 같을 때
뭐 그럴 때뭐고고 그런 좀 디테일하게 가면 그럴 때 정 떨어지던데. 카맥스 아, 사람은 끼리끼리 10인정이죠. 근데 뭐 주변 사람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뭐라 그래야지? 아, 저만의 그 주변 사람이 싫은 기준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 축구 존나 좋아하죠. 그 이번에 챔스 결승 얘기하면 또 여기 보시는 분들은 또 재미없어 하시겠지? 오케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전 남친은 다 ISTP. 그래서 다음에 만날 사람은 NO. 싫은데요. 최근에 영화관 갔어요. 영화관? 뭐 최근이 언제 최근인지 모르겠지만 뭐 가긴 갔습니다. 맨시티 팬. 저도 맨시티 팬이에요. 피파 팀도 맨시티. 하트 시그널. 쉣. 노. 절대 안 보죠. 너 하트 시그널 같은 거 보냐? No, man. 안 보지? 뭐 보지? 너 맥그리거 다큐 보잖아. 아, 맞아. 다큐 좋아하지. 하트 시그널. 스트. 지금 사실 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트가 원래 저희 집에 왔었는데 지금 스트가 뭐 친구 만난다고 가버려가지고.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옛날에 뭐지? 인기 많았던 아저씨 그 누구지? 뭐 이름도 기억 안 나. 어쨌든 하트 시그널 같은 그쪽이 이제 제 취향이 좀 아니어서. 저는 축구, 뉴스, 역사, 간다욕, 슈카월드 약간 이런 경제 쪽 취향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막 예를 들면 하트 시그널 약간 요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잘 안 맞아요. 이 취향이 어떤 것도 공유가 잘 안 돼서. 아, 좀 아저씨 취향이긴 한데. 하트 시그널 같은 건 여러분 인생에 일절 도움이 안 돼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연애하는 거 보는 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한문철 블랙박스. 너무 좋지. 강아지 영상들은 좀 봐요. 그 동물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걸 보지. 솔로지옥? No. 절대 안 보지. 그리고 요즘은 가끔 그런 것도 봐요. 그 뭐냐? EBS 전문가. 뭐라 그러지? 그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 그 가끔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말 잘하는데? 드라마 이름이 나쁜 엄마. 맞아. 나 그거 보면서 살짝 나쁜 엄마라. 그 넷플릭스 보면서 제목이 나쁜 엄마길래 제목이 존나 웃긴데.
나쁜 엄마. 어, 앞으로 형님, 형 감사해요. 아, 저희 것도 보지 마세요, 딩고. 그것도 도움, 인생의 도움 일절 안 됩니다. 쇼츠에서 혹시라도 졌다면 그냥 바로 넘기세요. 어, 앞으로 형 결혼 축하해요. 제가 또 그런 경조사에 굉장히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너무 축하 드립니다. 부러워요. 결혼을 하시다니. 어우, 제이슨 리 형. 저도 보고 싶어요, 형. 작업실에 와서 또 색스폰 불어주세요. 영감? 아, 호랑이 아까 보여줬습니다. 이제 또 보여주기 싫습니다.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길 가다가 어떤 팬분이 저랑 사진 찍어달라 했었는데, 그 제가 그 길 가다 만나면 인생네컷 찍겠다 뭐 이런 말 한 거 그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인생네컷은 안 되겠지만 하면서 같이 사진 찍으려다가 갑자기 저 혼자 찍어달래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 혼자 찍었죠. 그분 핸드폰으로 저 혼자 셀카 찍었어요. 왜 이리 피곤해 보이시나요? 안 피곤한데. 덧니? 덧니 아닌데. 저 건치아동이에요, 건치아동. 그러니까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 당연하죠. 그래서 사진 찍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혼자 찍으라 그래갖고. 저는 또 그런 거 마다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바로 찍어요. 아, 월요일에 안토일 소리 지른 거. 오, 쉣. 안녕하세요. 저분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갑자기 차 타고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 저 서 있는데 안 돼! 이러고 지나가시던데. 그래서 와우, 또 진짜 동네방네 차 타면서까지 인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릴러 앨범 제가 열심히 같이 만들고 있어요. 나오면 진짜 모두가 좋아하실 거예요. 라방 뭐 그냥 꼴릴 때까지 하겠습니다. 셀카 말고 내가 찍어주는 것도 되냐고? 어, 되죠. 마음대로 하세요. 전 막 얼굴 상태 막 이런 건 안 좋아.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습니다. 아, 켈리 맥주? 아, 저 술을 안 먹어서 안 먹어봤습니다.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4는 언젠가. 아, 그런 일정은 물어보지 마세요. 사실 몰라요, 저도. 저도 이게 뭐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딱 그 어느 시기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캠핑에 집중을 한 다음에 캠핑만 뒤지게 하고, 갑자기 피파에 꽂혔다 그러면 피파만 뒤지게 하고, 작업에 꽂혔다 그러면 작업만 뒤지게 하고, 약간 요런 스타일의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뭐 언제 어떻게 뭐가 꽂힐지는 저도 몰라요. 그죠? 약간 꼴릴 때 내는 약간 그런 느낌세요. 토이스토리 몇 가지 만들 생각이냐? 뭐 한 5까지는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주 면접인데 응원. 면접 화이팅 하세요. 이 면접은 전 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십니다. 아, 앨범 내면 이번에도 LP로? 어, 좋은데? 아, 시험 잘 치세요. 오빠 판다인가요? 어, 왜, 아, 다크서클 때문에? 씨, 조롱을 해버리네. 뒤질라고. 아, 제 LP가 판매를 안 하나요? 어, 제 LP 다 팔렸나? 아, 전남친 품유 다시 걸을 때인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 아, 존나 INFP 발언인데. MBTI INFP 맞으신가요? 저거 그 저런 거 올릴 때 막 무슨 의미 파악하려고 그러면 바로 NF던데. 아, 저는 뭐 어디 가서 저를 뭘 봐요. 담배 팔려멘트 하이브리드 5mm,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6mm. 그렇게 펴요. 아씨. 어, 정답이래. Shit. 역시 INFP라니까. 뭐 자꾸 프로필 뮤직 보고, 프로필 뮤직 막 스토리 뭐 이런 거 보면서 어, 왜 막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아니면 어, 왜 저런 노래를 올렸을까? 그냥 좋아서 올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저런 분들이 어렸을 때 그 국어 공부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 막 숨어진 의미 파악 뭐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이상형? 유튜브에다가 토일 이상형 쳐보세요. 그러면 딱 바로 나와요. 예쁜 여자. 사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쁜 게 제일 좋죠, 사실.
아, 귀 뚫어보시는 거 어떤가? 저 귀 뚫어, 예? 귀 이거 뚫려 있는데? 근데 이게 안 한 지 한 몇 년이야? 존나 오래 해가지고. 토일 나이 되면 예쁜 여자는 눈에 안 들어. 에이씨, 예쁜 여자가 어떻게 눈에 안 들어오냐? 그거는 개소리 중에 제일 개소리라고 생각해. 나는 20살 초반에게 조언? 저 조언은 안 할게요. 제가 조언할 만한 그런 느낌의 사람은 또 아니어서. 귀걸이 한 모습을 보고 싶다. 못 볼 텐데. 아, 이거 진짜 지금 약간 무지성으로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질문에 답할게요. 근데 재미없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미용실 몇 주에 한 번 가냐? 일단 기본빵 한 달. 한 달 5월 3주. 근데 제가 또 이 눈썹 위로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면 뭐라 그래야지? 이게 그 얼굴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냥 좀 별로여서. 아, 귀걸이 싫어요. 그냥 일단 몸에 뭐 걸려있는 거 자체가 싫어요. 존나 불편하고 존나. 그리고 귀걸이 같은 거, 귀걸이 했다가 옛날에 막 동네 친구 이런 애들도 좀 왜 귀걸이 같은 걸 왜 하냐 막 그래갖고. 테코? 파테코? 기억나는 팬? 뭐 다 기억나는데. 이제 또 근데 자주 얼굴이 보이는 팬들이 있긴 하죠. 뭐 어디 사실 제가 어디 많이 가진 않지만 어디 간다고 하면은 뭐 다 와주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저를 질투. 오 쉣. 좋은데? 비오 좋죠. 저는 티티님이랑 티티님의 기억. 오, 티티님은 완전히 그거죠. 그 다 기억나죠. 아, 핸즈 클공 언제 와? 저는 또 그런 거는 그 예정에 없이 그냥 홀라당 갔다가 홀라당 가버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언제 예정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뉴진스의 다른 노래도 많이 들어. 뉴진스 노래 많이 들었죠. 좋아요, 뉴진스. 채팅창에 중국인이 많은데.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딱히 요즘은 없어요.
피부 관리 이게 또 제가 피부 관리 썰이 또 있는데 뭐 근데 해보려고 해요. 좀 꾸준히. 근데 아직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아파서 못 하고 있어요. 존나 아프던데 그걸 어떻게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모르겠어. 요한이 형 앨범 제가 요한이 형이 그 앨범 나오기 전에 요한이 형이 저한테 카톡으로 만들었다고 보내주셨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수염? 수염은 원래 없는 스타일. 지금도 친구들이랑 동거? 동거 혼자 사는데 굉장히 자주 저희 집에서 친구들이 자죠. 책 안 읽어요. 여자 아이돌 노래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런 건 잘 못 만들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이모셔널 오렌지 많이 듣습니다. 보통 몇 시에 자요? 저 자야 되는데. 오케이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없어요. 간호장교. 잠깐만. 아, 그 창업 뮤비 찍으러 갔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배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주인공 배우가 있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얼굴 자체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사람 뭐지? 왜 나한테 익숙하지? 근데 막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엄청 강렬한 기억은 또 아니었나 봐.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되게 낯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뮤비 제 거 끝나가지고 먼저 창호보다 먼저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 기억 안 나? 누구시죠? 했는데 그 제 대학 동기더라고요. 저랑 1년 중에 한 반 학기 동안 무슨 합주 과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했던 제 대학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보다 한 살 누나였는데 세상이 이렇게 좁다 못해 이렇게 좁을 수 있나. 그래서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배우 하시더라고요. 원래 음악 하셨다가 지금 이제 배우 하신다고 저한테 앞으로도 응원하겠다 그래서 저도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좁다고 느꼈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름? 이름은 또 제가 또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서.
그 스브 뮤비 촬영 비하인드는 그런 게 있네요. 저의 비트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저랑 친해지면 됩니다. 저는 진짜 학연 지연 또 뭐지? 혈연? 아,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저는 지연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스키니 브라운. 제 뮤비 비하인드 스트 아 아 스트 아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있었지. 스트가 저랑 같이 있다가 원래 뮤비 찍는 거 아니었는데 제가 어거지로 그냥 너도 가자 해가지고 그냥 가서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어떤 씬을 찍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스트한테 담배 이렇게 권유하면서 한 번 펴봐 괜찮다고 요런 씬을 하나 찍었어요. 토일이의 협박으로 인해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썰들이 있죠. 재밌었어요. 아 근데 스키니 브라운 앨범 좀 진짜 많이 들어보세요. 저 어제 딱 자려고 눕고 스키니 브라운 앨범 그 1번부터 쭉 들었거든요. 가사까지 다 보면서. 근데 진짜 제 기준 그러니까 제 지연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뭔가 아 진짜 앨범 만드는데 고민 존나 많이 하고 존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개좋아요. 인정. 그리고 10인정. 여기 스트릿 베이비도 참여한 와우 진짜 광고했습니다. 와 진짜 개멋있는데? 아니다 멋있어요. 스키니 칭찬할 어쨌든 칭찬할 때 아니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제 주변 사람 노래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노래를 잘 안 듣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좀 깬다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음악은 내 환상 속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제 주변 사람 노래는 또 제가 잘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창호 앨범은 두고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얼른 뭐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스키니 브라운 앨범 틀고 주무세요. 장발 생각 없어요. 아 그리고 스키니 브라운이 또 콘서트 하죠. 스키니 브라운 단콘 뭐 제가 무대에 서진 않겠지만 저도 보러 갈 겁니다. 같이 봐요. 아, 슬쩍 트름한 거 아까부터 트름 존나 했어요. 아까 고기 먹어가지고 팬 사인회요? 저 그럼 스키니 브라운 단독 콘서트 하는 거 오시면 그 사인회 할지 말지 고민 정도는 해볼게요. 혀를 왜 낼름낼름거리냐? 낼름낼름 거린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 어쨌든 팬사인회는 그 콘서트 오시면 저도 해봐 할지 말지 고민해보고 하겠습니다.
라방 할 때 각도가 똑같다고? 뭔 소리요? 가끔 이렇게 놓고도 하고. 근데 이렇게 멀리 두고는 잘 안 해요. 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하면 제가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다 좀 얼박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만남의 장이 됐구만. 저 시력 거의 2.0 다 됩니다. 얼박 캡처는 뭐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이명호는 파테코라는 사람입니다. 파테코. 파테코의 본명이 이명호예요. 이명호. 저기 밑에 저 주황색 뚱땡이 보이시죠? 저분이십니다. 이명호 씨. 리명호. 어우, 성곤이 형 안녕하세요. 콜라 vs 사이다? 닭콜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민겸이는 작업실에 있지 않을까요? 민겸이는 작업 괴물이기 때문에 작업만 합니다. 작업만. 인생을 인생의 한 90%를 작업만 하기 때문에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분노의 질주 봤는데 분노의 질주는 다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제 스타일이었어요. 고기 잘 굽기, 라면 잘 끓이기. 고기 잘 굽기요. 삼성동 어우 데이빗. 안녕하세요. 빅팬입니다. 반려동물 키울 생각은 사실 그러니까 동물이 좋은데 그 어쨌든 동물을 한 마리 키우는 순간 뭐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운다 치자. 강아지를 키우면 어쨌든 15년이라는 못해도 막 10년 이상은 살잖아 강아지가. 근데 그 10년 동안 내가 얘를 책임질 만한 마음을 10년이라는 생각을 들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책임질 용기가 없다 해야 되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키드와인 집 부수러 가자고? 좋은데? 부시자 그 형 집 그냥. 혼자 사랑하다가 혼자 이사가고 그 형은 다 혼자 하네. 아 진범이는 저랑 아까 PC방 갔다가 집 갔어요. 입술에 뭐 안 발랐는데. 아 운동 꾸준히 지금 요즘 진짜 열심히 하려고 진짜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DM 항상 보죠.
어, 맨냐, 어, 맨냐준 들어왔다. 어, 오늘 맨냐준 먹었는데. 여러분, 맨냐준 가세요. 맨냐준, 맨냐준 라면집, 그, 연남동 홍대 마포구 최고의 라면집 맨냐준. 거기서 블랙쇼유, 그 다음에 맨냐준, 그, 소바 하우스라고 저 연남동에 새로 열었거든요. 좋대요. 저 오늘 가서 먹었는데. 어이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딱, 아, 진짜 어이없다. 이 소리 나와요. 개맛있어요. 아, DM 답장? DM 답장은 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DM 답장. 그리고 저는 또 성의있게 하는 타입도 아니어서 저한테 받아봤자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대기. 아, 맨냐주는 저 민겸이 따라서 진짜 라면집 많이 가봤는데 그냥 제일 호불호 없이 그냥 제일 맛있었어요. 전 애쉬랑 노래 만들 생각 없냐고? 있죠. 왜 없어요? 애쉬 아일랜드는 언제나 환영이죠. 아, 얼굴이 좀 탔어요. 그 캠핑하다가 엄마도 그러던데 저 얼굴 좀 탔다고. 제가 또 선크림을 또 안 발라서 좀 햇빛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살이 탑니다. 근데 뭐 탔다가 다시 돌아오고 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뭐 이거 선크림. 근데 선크림 바르면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선크림의 그 아씨. 아니 왜 여기서 선고성 외주 들어올 선고성 외주 얘기하는 거. 저는 기호 한 10번 분 선고성 만들겠습니다. 기호 1번이나 2번은 안 만들고 기호 10번까지 나온다면 10번 선고성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주 입는 머슬핏 반팔 어디 건가요? 저도 몰라요. 그거 쿠팡에서 산 거라. 저분이다. 저분이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찾았다. 지금 이 고정해놓은 이분이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놓고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 주면서 저 혼자 찍으라 그래갖고 혼자 찍었어요. 왜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 좀 잘 안 나온 것 같던데 그거 어디다가 올리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오케이? 아, 쇼핑 자주 하는데 요즘 최근에 그거 했잖아요. 호랑이 쇼핑. 호랑이는 최고의 쇼핑이었지. 아, 진짜 만나는데 주변에 인생 레코드 있으면 찍어주냐고? 뭐 어렵지 않죠. 스부님 단콘하면 지각하실 건가요? 프로 지각. 제가 프로 지각 넣은 거 어떻게 아시죠?
저 근데 그것도 지각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네? 저 오래 했나요? 어 오래 했네. 어 저 끌게요 이제. 오래 했네요. 좀 생각보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그 뭐냐 다들 좋은 일주일 보내세요. 빠이.